그때 클레임 들어오면 알아서 해. 나가봐. 근데 저거 서희 씨가 시험 받아서 팀장님 컨펌 받고 정서 선배는 인쇄만 넘긴 거 아니에요? 괜히 정선이만 독박 쓴 거지. 맨날 사우나에서 퍼져다 들어와서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니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난리가 있나. 그러게요. 괜히 정선 선배만 불쌍하게 됐어. 바로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아, 뭐 놓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. 근데 지금까지란 거예요? 이제 한 1000부쯤 남았으니까 1시 전엔 끝낼 수 있겠네요. 이거 혼자 다 했어요? 다들 도와주다가 좀 전에 갔어요.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. 다 같이 좀비가 될 순 없잖아요.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? 괜찮은데. 내일 오전 일찍 미팅 있으시잖아요. 전화나 더 하면 12시에 끝나겠죠. 그렇다면 호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. 억울하지 않아요? 정선 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. 억울해요. 아깐 억울해서 막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라니까요. 말하지 그랬어요. 아, 제가 변명해봤자 여직원들은 자기 일에 책임감도 없고 변명하기 바쁘다고 하셨을 거예요. 김 팀장님 여자 직원 싫어하는 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. 과정이 어쨌든 지금은 제 담당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할 일 맞잖아요. 잘잘못은 일을 해결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고요. 저 지금 좀 괜찮았죠? 빨리 이거나 끝내줘. 저한테 좀 반한 것 같은데.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거짓말할 때 눈을 피하는 버릇이 있었다.